만들고 코코. 여러분 오늘 합작 보는 날 아니죠? 오늘이에요. 아 오늘 합작 보는 거예요? 아 그래. 포카스 언더바 포켓몬 의인화 언더바 합작. 자 한번 볼게요. 예련님 메가비 초코비를 그렸습니다. 와 구름 표현 너무 잘했다. 아 이 친구 일단 색감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머리결 표현하는 거 덩어리 표현이랑 역광 느낌을 진짜 잘 주신 것 같아요. 심윤생님 처음 보자마자 반한 민용을 그려봤어요. 자, 이 캐릭터가 아 오, 이 느낌이 있어. 너무 잘 살렸다. 얼음 표현도 재밌게 잘 하셨고요. 이런 느낌도 너무 디테일하게 좋네. 띵님 나인테일을 얼음 요정의 느낌으로 의인화해봤습니다. 구미호 느낌으로 꼬리를 그렸는데 구름처럼 흐려서 슬프네요. 요런 느낌이 물속에 있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해. 오묘하게 얼음의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좋고요. 자, 판비님 아, 이 캐릭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눈도 노란색에 파란 동공 너무 잘 어울린다. 카리스마 있게 되게 잘 만드셨어. 포켓몬 1세대 최초 드래곤 타입의 신용을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신이야. 너무 신성해. 그쵸? 얘는 진화 안 했으면 좋겠다. 주방장 특선님 뭔가 얘는 뭐든지 다 놀랄 것 같아. 물방울에 놀라고 물고기 놀라고 막 그럴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우진님은 타로다라는 친구를 그렸어요. 뭔가 신용, 민용 그런 계열인가? 오 진짜 도도하게 표현 너무 잘했죠? 뭐야 인간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하는 그런 표정 좋고요. 히히님 얘 멋있게 생긴 것 같아. 아 여행을 일단 좋아할 것 같고 지금 이 산을 박살낸 거예요? 얘 괴력으로? 멋있다. 이 상황 연출까지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얘도 너무 귀엽다. 얘 뭔가 심해에 살 것 같아. 아 그래서 심해 느낌을 주면서 머리에 달린 게 아니고 가방에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눈도 너무 매력있죠. 오 얘 전설의 포켓몬 그런 느낌인데? 포켓몬 블랙 앤 화이트 전설 레시라무를 최대한 여신의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오 뭔가 엄청 강해 보이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되게 자애로울 것 같은 느낌이다. 좋고요. 선백님 포켓몬 가이오가로 참여합니다. 오 캐릭터 디자인 너무 잘했다. 둥근 느낌과 범고래가 모티브인가 보네. 그거를 귀 뒤에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아이디어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 이 특징들을 일러스트까지 좋고요. 우와 이거 느낌 엄청 좋다. 자연스럽다. 포즈도 그렇고 아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요? 드로잉이 엄청 자유롭다. 앞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디자인 되게 잘하시네. 요런 포켓몬이 있어요? 이 캐릭터를 요런 식으로 대박이죠? 채색 느낌 너무 좋다. 전신은 요렇게 고요. 푸푸님 아 치코리타 오 느낌 되게 잘 살렸어. 심지어 갑옷 디자인도 너무 잘하셨고 좋네요. 잎사귀를 포니테일로 만든 것도 아이디어 너무 좋고요. 목현님 아 얘 딱 봐도 누군지 화가 났어. 이 느낌을 너무 잘 살리셨네요. 캐주얼 체인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쁘게 잘하시네요. 폴류님 이 캐릭터 하는 분들 진짜 간지나게 다 잘 그리신 것 같아. 푸른 하늘에 정의로운 포켓몬인 것 같은데 솜도 너무 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옷주름 느낌도 너무 좋고 좋아요. 쌍콩님 우와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도 매력있다. 이 캐릭터를 선택하신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 선택한 캐릭터의 느낌을 살린 것도 너무 잘 살리셨어.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락스피릿 막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죠. 이빨 표현도 너무 좋아. 라란티스 의나 아 요런 캐릭터가 있었구나. 얘도 사마귀 모티브인가 보네요. 요런 식으로 좋고요. 와 일식님은 진짜 완전 프로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와 포스 장난 아닌데? 이 정도면은 얘는 이미 신이야. 와 드로잉 느낌도 너무 좋죠. 쭉 디테일 올리고 오버레이 같은 걸로 전체적인 색감 계속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 톤 맞으면 디테일 들어가시죠. 오 순식간에 완성 좋고요. 빽빽빽님 콘치 콘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아, 뭔가 조금 까탈스러운 공주님 같은 느낌?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너무 잘 살렸죠. 여기 보니까 인어공주였네. 아 블랙키 블랙키를 이렇게 뭔가 청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와 머리 표현도 너무 잘했다. 덩어리도 작은 명도 안에서 덩어리를 너무 잘 내셨어요. 나유월리 고호스트 와 여기 장식 같은 거 질감 표현 되게 장난 아니야. 너무 잘했어요. 손끝에 뭔가
독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귤님, 초승달 포켓몬 크레세리아 이로치를 그려봤어요. 아, 요런 포켓몬이 있어요? 요 캐릭터와 요런 또 보석의 느낌을 참고해서 요런 식으로, 와, 포스 미쳤다. 요 반짝이는 느낌이 잘 살려면 주변이 어두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잘 사라진 것 같아. 젠님, 리피아를 의인화했습니다. 엘프가 떠올라서 엘프 느낌으로 해봤어요. 숲의 신 뭐 그런 건가? EV 진화 뭐 그런 건가? 오, 자작나무님 포즈도 엄청 자연스럽고 과정까지 포즈까지 해서 완성을, 이거를 이렇게 망토 같은 걸로 표현했구나. 아이디어 좋고요. 예전에 했던 곰팡이 생각나서 똑같은 걸 그려봤어요. 이 캐릭터를, 오, 너무 이뻐. 아니,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건가요? 얘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이쁜데? 아, 여기에서, 와, 발전하셨네요 진짜. 와, 멋집니다. 소비님, 스노우라는 포켓몬입니다. 산과 들을 황폐하게 만들면 눈보라로 응징한다고 하네요. 우와, 얼굴 느낌 너무 좋죠? 점도 일부러 찍으신 건가? 잘 찍었다. 좋고요. 지지갱님, 큐어링으로 참여합니다. 아, 이런 포켓몬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아, 요런 식으로 꽃으로 알록달록하게 표현해주셨네요. 좋고요. 이보님, 고슴도치 모티브인 쉐이미로 참여합니다. 아, 얘가 고슴도치 모티브였구나.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게 숲속 요정처럼 보여. 치코님, 요 캐릭터를 이렇게 간지나게, 와, 눈매가 완전 취향이다. 와, 이 쇄골 봐. 쇄골과 승모근과 너무 매력있게 잘 살리셨죠. 자, 공구님, 나홍마를 그렸어요. 얘는 뭔가 꼬리가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오르고 막 그런 앤가 보네. 아, 이런 식으로 색감이랑 주름 표현도 너무 자연스럽고 포즈도 되게 잘 잡으셨네요. 블랙키, 뒤에 있는 노란색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붉은색 눈이 딱 컬러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완성도 있어요. 니니님은 해피너스를 의인화합니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아름 목걸이로 표현했어요. 퀄리티 엄청 높네요. 눈에서 지금 행복이 가득해. 나의 행복을 너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김삼점님, 초전설 포켓몬 루키아입니다. 오, 와, 포즈랑 패션도 엄청 트렌디하고 드로잉 미쳤죠? 뭔가 채색 스타일이 조금 더 디테일? 밀도가 더 올라가신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젤라또님, 와, 물타입 체에 밀로틱을 그려봤어요. 공식 피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켓몬이랍니다. 위에 있는 꼬리의 비늘 표현까지 너무 이쁘게 잘해주셨죠? 햇살 들어온 느낌도 그렇고 전체를 이루는 이 노란색 몸뚱아리를 살짝 위에서 들어오는 햇살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푸린이 노래 부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뻐. 진짜 이것도 의인화 잘했다. 푸린이 아이돌인 거잖아. 노래 부르고 하는 애니까. 좋고요. 야호님, 메가 리자몽 메가 진화로 검정 리자몽입니다. 아, 멋있다. 검정 리자몽 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좋죠. 울티슈님, 포켓몬 슬립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잠만보로 참여해봤습니다. 햇살 따스하게 표현 잘하셨죠. 아, 여기 이빨 이렇게 밑으로 쏙 이렇게 됐네요. 테이프술 되게 잘 그렸다. 손톱도 잠만보의 포인트들을 다 잘 살려주셨네요. 얄뽕님, 얄뽕님은 흰색을 진짜 진짜 잘 써. 눈도 요 아직 다 성숙해지지 않은, 근데 얘가 나인테일 되면 장난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벌써부터 뭔가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 좋네요. 은현님, 아, 이 친구, 오, 스펠 쓰는 거야? 요걸로 슉슉슉슉 나가게 딱 봐도 엄청 세 보이죠? 시시님이구나. 스위쿤으로 참여합니다. 이 캐릭터를, 와, 이분 프로 아니신가요? 이런 캐릭터 가차로 나오면 뽑을 것 같아. 좋고요. 너무 잘하셨죠? 짓구르기 하면서 폴드 포크먹기님, 숨겨진 특성으로 짓궂은 마음을 가진 니로우를 의인화해봤습니다. 아, 얘구나. 얘를 이렇게 마녀 느낌으로 디폼 되게 이쁘게 잘 하셨네요. 악마 날개까지 해서 완벽한 엄청 센 마녀를 표현했죠. 와, 위터님, 만화의 고퀄 표지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미쳤는데요? 캐릭터의 입마개를 씌워서 주둥이 느낌을 표현했어요. 이것도 아이디어 너무 좋죠? 비조도입니다. 친구는 보고 어쩐지 고스트 타입 같다고 했지만 소매 아래에 엄청난 주먹이 숨겨져 있는 격투 타입 포켓몬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무술 팍 하면서 엄청 빠르게 팍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소매 표현도 너무 잘하셨고 장식 표현이나 캐릭터의 우아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RK님, 에브이와 님피아를 아이돌 버전으로 그려봤어요. 오, 잘 어울리죠? 얘가 에브이고 얘가 님피아인가 봐. 너무 이쁘죠? 머리 디테일이랑 뒤에 아이돌 야광봉 이렇게 울려
엎어지고 꽃가루 날리고 막 그런 엔딩 포즈를 장식하는 그 느낌 너무 좋다. 워밀님 요새 다시 엄청 실력 늘고 계세요. 구도도 너무 이쁘고 비 표현 진짜 잘했다. 색감도 너무 이쁘게 잘 잡으시고 너무 좋은데요?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 콕바. 나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